제곱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신 분들은 각설에 대한 매니아 분들이세요. 그나저나 우리 삼촌이 또 용돈도 드시고 또 더불어 또 시원한 맛있는 또 우엉물도 드시고 또 노래까지 두 곡 신청했는데 그냥 노래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비록 이제 좀 관객이 별로 안 계셔서 좀 그게 좀 그런데 원래 이렇게 손님이 많을 때 공연을 하면은 힘들 줄은 모르고 공연자가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손님들이 별로 몇 분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할 때도 관객이 그냥 별로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앵콜은 안 나왔지만 제가 노래 한 서너 곡 더 해드리려고요. 앵콜은 많이 했어요. 그래. 갑자기 이 노래 가고 싶어요. 미안한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당신. 그거 있잖아. 그거 저거 MR로 이거 제목 가사 안 나오죠?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지금 나오는 거? 방랑시? 그거 저 나오죠? 오래간만에 저 방랑시나 한번 해보려고요. 도전해보려고.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들어보시고 저거 모니터 해보셔가지고 괜찮으면은 유튜브로 올려주시고. 예? 나 여기 저기 시장에 가서 그 가봉이 모자 있잖아. 나 그거 하나 사줘라. 어제 봤더니 요만한 건데 상당히 귀엽더라고. 나 그걸로 이제 이거 할 거야. 이제 전국에 있는 각설이들은 다 죽었네. 이제 내가 이걸 배우면은 이제 아무도 안 하네. 이제 누가 찍으시오. 아이고 참말로 나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거 어제 장난이면 팔더라고. 그거 멋있어요. 근데 거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있더라고. 이 컨셉이 안 맞잖아. 그래요. 도전을 해야 되구나. 엄마 이리 오세요. 잘해줄게. 아이고. 그래도 각설의 구경 많이 해봤어도 나처럼 이쁜 거지는 처음 보지요? 실은 나도 그래.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노래 잘하지. 얼굴 이쁘지. 장구 잘 치지. 북 잘 치지. 물건 잘 팔지. 난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살아남나 봐. 그죠. 자꾸 이게 벗겨지려고 그래. 에? 하나 더 하라고? 한번 더 하라고? 한번 더 할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그래. 머리 잘해야 돼. 이거 약간은 이렇게 빼딱하게 써야 돼. 이렇게. 아, 됐어. 그냥 대충해. 그냥. 사람 너무 이제 몰라. 이렇게 도전하지? 예? 예. 도전하지? 사람들 많을 때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나 수가 있네. 나 절대 말 안 갔어. 이제 연습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네. 이제 다른 거지들은 다 죽었네. 유튜브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자, 우리 미라 그 삼촌도 깜짝 놀랬죠? 이런 모습 처음이죠? 봐봐, 놀래가지고 바비큐 썰다가 얼른 나왔잖아. 그죠? 자, 드디어 내가 마탱이가 왔다. 자, 뭐 하라고? 한 번 더 합시다. 아직 뭐. 자, 박수는 안 나오겠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아이씨고. 이어마이크 끼고 해야 돼.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던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흰쌀밥에 고기 꿀맛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 드시고 돈 많이 푸셔서 부자 되셔서
내가 사실 나 목포의 눈물 그 눈물 잘하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목포의 눈물? 그래요. 그러면 신나게 불러드릴까 아니면 우울하게 불러드릴까? 신나게 신나게 목포의 눈물. 실례 너 글씨 아냐? 응? 그래요. 그래요. 목포의 눈물 하나 한번 해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이 또 돼요. 왜냐면 아까 물건을 미리 다 팔아놨으니까 이제 고마워서 그래요. 자, 목포의 눈물 한번 가봅시다. 차렷! 자고로 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 맞아. 가르쳐줘 실례를. 미안해요. 생방이라 이어서요. 원래 방송국에는 방송국에서 또 NG가 많이 나.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편집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지 이런 가수의 분량에는 이제 생 방송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또 소식이도 이런 것도 있어야 또 재미가 있지, 그죠잉? 너무 짜임새 있게 딱딱딱 하면 재미가 없고 맛이 없네, 그죠잉? 어차피 각설이 마당은 원래 이러네. 다시 한번 대가리바가 경례. 드셨어요? 어머, 아까보다 아 잘해요? 어머, 다행이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좀 이런 말 좀 여쭤보는 건 그렇지만 우리 엄마 저거 하느님 믿으세요? 아니면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 나 그럴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2018년도 한 해는 예, 마지막 달까지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혹시 바람을 피거들랑 집에 있는 엄마한테 걸리지 마시고 1년 360일 안전하게 바람 피시걸 바라겠습니다. 절 받으시와요. 내가 사람만 많으면 나 진짜 잘하거든. 응,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막 환장을 해. 근데 비록 여기는 농번기라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잘하죠? 예! 그래요. 우리가 농사일도 잘하고 생겼다고요? 잘해. 팔이 여기도 땅하고 가까워가지고 일도 잘해. 빨리빨리 잘해. 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길을 가다가 큰 팔찌 금목걸이도 빨리 짚는다. 왜냐면은 이 땅하고 가까우니까 내리는 속도가 겁나게 빨라. 그죠? 이미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 가는 사이에 나는 미리 잡아가지고 올라오네. 어, 그래요. 아우, 내 조금포. 그래, 그러면은 저거 하나 합시다. 그거 우리 내가 왜 아까 여쭤봤냐면은 우리 송춘희 선배님의 수덕사의 여생이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믿으시는지 부처님을 믿으시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이 노래 하는 동안 혹시 기독교 신자들은 기대기를 맞고 있으시오? 네? 집어 속에 가지 말고. 네. 자. 자, 수덕사의 여생 요거 디스크 말고요 원곡으로 주세요. 네, 원곡으로. 근데 이게 뭐야? 아, 뒤에? 커플 사장님이 줬어? 차에서 파는 커플 사장님이? 이건 뇌물이야. 홍보해드라고. 이거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요 뒤에 푸드카 있죠? 푸드카에서 커피, 냉커피. 예? 아재 커피방. 거기 차가 있다네. 거기서 사드세요. 어제 너무 어제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숙소에서 소주 두 병을 빨고 잤거든. 자꾸 물이 땡기네. 때려치기 맛있네, 참말로. 자, 뭐 한다 그랬지? 수도사이어서. 근데 얘는 왜 안 들어와? 일부러 껐어, 전기가 약해서? 그래? 깜박깜박하면서? 다시 한 번. 이제 한 번 두 분 오신다, 야. 계속 해야 되겠다. 자, 수덕사의 이것을. 이거는 촛불을 켜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야. 하고 싶은데, 우리 초대생 부모님이 째려보고 있잖아. 자기가 이따가 부처를 해야 되거든. 응? 어떤 거? 돈 생각하는 거. 하나 가자. 촛불 하나 켜주세요. 진짜로 할 거야. 응, 쓰는 거 있잖아. 근데 오늘따라 우리 콩순이 디테가 상당히 섹시하다, 야. 아니야. 촛불 켜라고. 우리, 저기, 엘린이 언니, 라이터 없어요? 밤에 안 피워? 뭐 피웠어? 우리 콩순이 언니는 하루에 두 갑씩 피워요. 응? 진짜잖아. 자, 준비됐으면은 한번 가봅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18년도 마지막 날까지 가정에 들어주고 좋은 일만 쓰시고 사업하시면 사업 성공을 이루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 대박나시라고 제가 용영품 바강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아 여러분들한테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웃음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있는 공연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연구를 해요. 물론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또 공연도 이제 또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모셔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래 하나만 하고 나 들어갈게. 촛불을 들고 있더니 그냥 갑자기 요리 확 난다 그냥. 아니요, 그건 내 거 아니요. 출세품만 있는 소품이라. 그러네. 뭐를 할까? 무엇을 저걸 할까? 혹시 우리 사장님,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듣고 싶은 노래 하나만 신청하셔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할 거. 제가 신청할까요? 한국의 남자요. 한국의 남자요? 그럼 우리 저기 우리 삼촌. 야, 칠갑산이야. 그래요. 한국의 남자, 그다음에 칠갑산. 칠갑산 노래를 먼저 할까? 한국의 남자. 칠갑산 먼저 할게요. 사장님 괜찮겠죠? 그냥 칠갑산은 대충 불고 한국의 남자는 내가 잘할게요. 못 들었을까? 신나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우울하게 불러드릴까요? 약간 신나게 해줬어. 약간 신나게? 약간 신나게. 그래요. 약간 신나게 칠갑산 이어서 바로 또 한국의 남자까지 하고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뮤직 스타트!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아이고, 사람. 어서오세요! 어머, 세상에나, 얼른 얼른 오시오! 어머, 어떻게 알고 여기는 또 왔는가 모르겠네, 참말로. 아,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왔죠요? 어머, 세상에. 나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또 해야 되겠다, 야. 어머, 세상에. 나 거기 지금 두 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앉아, 앉아. 일단은 앉아. 아, 우리 이모도 일부러 오셨어요? 근데 지갑에서 돈을 왜 꺼내? 나 주려고? 어머나! 아니, 몸이 가려워서 그래. 어제 얼굴 안 했거든. 아, 자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여기서 하길래 얼른 왔어요? 어머, 지금 사장님들이 지금 두 카메라 사장님들이 찍고 있잖아. 어머, 세상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잖아. 이분들이 계시기에 유튜브를 보는 거니까 우리 두 감독님한테 고생 많이 하신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 세상에. 고맙습니다. 나 잘했죠? 저 잘했죠? 저기는요, 이렇게 이 땅을 파봐야 돈 2만 원이 나오는 게 큰 돈이죠.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악수 한번 봅시다. 참말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저녁 11시, 12시까지 할 건데, 어제도 미련이 들어가갖고 죽었어요, 지금. 우리 이모 어제 아팠어요. 소리 살이 쫙 빠졌네? 아니, 얼굴살이 빠졌어, 진짜. 맞아요. 이뻐요. 이거 내 거는 가져갈게요. 내 거니까. 아, 나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뭐요? 아씨? 이거 슬픈 노래인데 불러도 될까요? 물어보고 해야 돼. 괜히 불러도 돼요? 저 이런 노래 하고 그나마 갈까봐. 옛날의 길은 고강하고 까졌어. 이만큼은 따라서 쉬지 Thank you.
목아지 아프고 숨 참게. 차렷! 오늘 엄청나게 인사해갖고 허리가 겁나게 많이 아프다요. 박수 나올 때까지 그 자리.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나올게요, 엄마.